여보세요, 지금 잠이 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시죠? 내가 전기총을 어디다 뒀더라? 어? 여깄다. 머리도 돌리기 전에 장난은 그만하시죠. 우리 정보기관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고.
하기나 이해하겠다. 야, 이거 해킹당한 것 같은데? 로그 켜봐, 빨리!
거든.
미안해요. 새벽에 놀랐죠? 가만히 잘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해커 공격이나 받게 만들고. 좀 면목이 없네요. 이제까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격한 건 엄청 오래전에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제가 다 수리를 한 거라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또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미안해요. 대체 누가 해킹한 걸까요? 대학 다닐 때도 동기들끼리 서로 앱 만들어서 서로 누가 먼저 해킹하나 내기했던 때가 떠오르네요. 그때 제 앱 해킹한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대학 동기가 해킹한 게 아닌 건 확실할 거예요. 아이고야, 입이 방정이네요. 어디 학교 무슨 과를 나왔는지는 비밀이지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조기 졸업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만든 시스템이 뭐였냐면 내기에 실패하는 순간 나는 패배했습니다 SNS에 바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거 알고 나서 동기들이 기를 쓰고 했었지만 모두 패배. 굴욕을 제대로 선사했죠.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제 이야기로 빠졌네요. 다른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특히 그 오피스텔은 리카 누나가 보안만큼은 철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신경 많이 썼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굿 초이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수록 영웅은 강해지죠. 나를 믿고 기다리는 당신이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의무감이 생겨요. 선서! 저 707은 이 상황을 아주 멋지게 빠져나가 님을 다시 안전하게 해드릴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 어때요? 믿음직하죠? 으아! 지금 그거 할 시간이에요. 근데 단순하면서도 풀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말하도록 해요. 지금 우리 베이비들이랑 데이트할 시간이에요. 하루에 한번 운전석에 앉아서 오늘은 불편한 거 없었니? 어디 아픈 데나 없니? 기름은 맛있었나? 물어봐야 한다고요. 님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707! 그럼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까 메신저에서 말했던 고양이 군단 말이야.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나? 경호보다는 선물을 받은 느낌일 테니까 말이야. 사실 경호원들은 하나같이 딱딱한 인상이라 위화감이 느껴지잖아. 수트에 남성미를 더한 전형적인 타입이라고 할수 있지. 그런 듬직한 타입을 좋아하는 건가? 보안 문제만 아니었어도 그대 또한 경호원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겠군. 하지만 이 또한 그대의 운명이니 그냥 받아들이도록 해. 그대가 있는 곳은 리카가 일하던 곳이고 중요한 자료가 있는 만큼 루시엘이 신경 써서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을 테니 말이야. 하지만 고양이 부대라. 생각만 해도 좋지만 사람을 지킬 수 없다는 건 곤란해. 사실 사람을 내버리고 제갈길 갈 가능성이 더 높지. 그렇다면 경호원들에게 고양이 귀를 달아볼까? 꼬리는 잡히기 쉬우니까 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니군. 사진앱을 이용해 경호실장의 얼굴에 고양이 귀를 붙여본 적이 있는데 그건 재앙이었어. 소중한 고양이의 귀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순 없지. 하지만 어떻게든 고양이를 접목시키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마땅한 고양이 아이디어가 있나? 갑자기 왜 고양이 흉내를 내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고양이 흉내를 내봤자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아, 그렇군. 그대는 이걸 통해 내게 말하고자 한 거야. 고양이는 고양이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고. 현명한 비유였어. 고민거리가 풀렸으니 난 다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지. 몸 조심해. 아, 그리고 좋은 하루 보내. 그럼 이만. 여긴 천국이야. 고맙습니다.
맞다. 야, 이제 해방이네. 오케이, 끝. 전화할 수 있어요. 용건이 뭐죠? 아, 맞다. 내가 전화했지. 아, 나 왜 전화했지? 기억 안 나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가장 자연스러운 말이 뭘까요? 아, 저는 비록 허니바타 칩과 닥터페퍼에 의존하고 있지만 님은 꼭 잘 챙겨 먹어야 해요. 알았죠? 차도 기름이 고급유여야 쌩쌩 달리잖아요. 사람도 먹는 연료가 좋아야 쌩쌩 달릴 수 있다는 말씀. 그 방 안에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텐데. 으아, 님, 수위 좀 지켜주세요, 님. 어린아이가 듣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카메라는 복도를 비추고 있는 거라 당신이 방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못 봐요. 사실 정보원 일을 하다 보면 해킹 타이밍을 잡으려고 사람을 계속 관찰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숨겨진 버릇 같은 게 하나둘씩 나오죠. 그게 우리한테 좋게 작용할 때도 있고 귀찮아질 때도 있는데 님은 그런 버릇 없나요? 오우, 그러다 속살까지 뜯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손톱 옆에 삐죽 나와 있는 거 조금만 뜯어야지, 조금만 뜯어야지 하다가 쭉 뜯으면 찾아오는 고통. 으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거 너무하지 말아요, 님. 예쁜 손가락이 울 거예요. 어? 잠시만요. 카메라 화면에 뭐가 잡히는데? 벌레가 카메라 앞에 지나갔어요. 벌레 배 쪽 징그러워요. 으아, 다른 쪽 카메라로 봐야 하나? 그럼 정예사도 707은 다시 님 관찰하러, 아니 이게 아니지, 해커를 잡으러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저기요? 됐거든. 장난하냐?
형, 왜 이래요? 빰빰빰빰 세븐제로세븐 안전체크 시스템 가동. 지금부터 하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세요. 날이 어둡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수상한 점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창문 밖에 나쁜 사람이 없는지, 복도에 수상한 사람이 지나다니진 않는지. 잘 하셨습니다. 제군, 계속해서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도록 하여라. 다음 질문, 오늘 하루는 어땠는가? 다행이군. 별일 없다는 것 이상으로 좋은 소식은 없다. 별일이 있는 그 순간이 끝장이다. 아니, 이건 못 들은 걸로 해라. 아무튼 님은 항상 해커를 주의해야 한다. 장난은 여기까지. 아, 다시 머리 아프네요.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뭐라면 당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경호 로봇을 확 만들어버릴까요? 마음먹고 잠 안 자고 만들면 3일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먼저 안 하면 오히려 님을 더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서 일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네요. 내 몸이 두 개였더라면 벌써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아니, 애초에 이 미꾸라지 같은 해커를 벌써 잡았겠죠. 노력할게요. 님, 알죠? 밥 잘 챙겨 먹고 조심하고 가끔 심심하면 복도에 나와서 CCTV 보고 손이나 흔들어줘요. 안 보이겠지만 나도 여기서 님 보면서 손 흔들어줄게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해요. 어? 밴더우도 또 온다. 그럼 아디오스.
여보세요? 저 유성이에요. 있잖아요. 세븐이 형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쪽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직까진 제 추측일 뿐이지만 제 경험에 밀어볼 때 89.124125% 확실해요. 그냥 제 머릿속이요. 제이 누나가 그러는데 뭔가 보고할 때 수치를 들이밀면 좀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이 누나는 정확한 수치겠지만요. 들어보세요. 제 친구 일인데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얘기인데 돌려 말하는 줄 아는데 진짜 제 친구 얘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잠깐 독서실 다녔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뭐 마시고 싶은 거 없냐고 사주겠다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은 받아 먹었는데 나중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독서실 아래 편의점에 가려고 그랬던 거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생 누나가 알바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너 그 누나 좋아하는구나 하고 물어봤어요. 계속 그 누나만 생각나고 자주 보고 싶어서 음료수 하나, 과자 하나 사러 가게 된대요. 근데 좋아하는 건지는 모르겠대요. 이것 봐요. 답답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아니라고. 계속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맴돌다가 비극이 찾아왔죠. 그 누나가 그만둔 거예요. 그거 알고 얘가 편의점에서 엉엉 우는데 알바 누나가 그만두고 나서 걘 자기가 그 누나를 좋아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타임머신 그게 실제 있다면 제 친구한테 빌려주고 저도 쓰고 싶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꼭 맡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리카 누나, 죄송해요. 다른 생각했어요. 아무튼 제 불쌍한 친구든 저에게든 3, 4년쯤 되면 짝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친구도 그리고 저한테도 가슴 설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처음 그쪽이 들어왔을 때 조금 설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더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퀴 잡혔다. 저 이만 롤러의 세계로 떠나봐야겠어요. 푹 쉬어요. 세븐이 형이 한시도 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니까 안심해도 될 거예요. 그럼 바이바이.
고마워.